오, 예고. 이것도 역시 일리가 있는 게 그러니까 들이박는 팀 상대로도 무조건 누가 그럼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와 뛰어오다가 옷이 보통 많이 풀리거든요. 네. 유독 바이 옷을 많이 갈아입고 나는 그러니까요. 네. 아, 보통 그 실제 전투에서도 이게 들어오는 쪽 좀 위험이 달리다가 쓰러지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서 경기 임합니다. 경기 스타트 보겠습니다. 근데 상대가 더 많아요. 서로 근접했습니다. 예, 이게 몸이 좀 고고고. 예, 고고고 막. 네. 아니 본인은 빠지는데 고고고요? 아들을 속였습니다. 네. 소위 몸니 씨를 통해서 이렇게 줄타기 잘하고 그러면 진짜 르블랑 아 상대편 입장에서 진짜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코르키랑 트리스타나의 그늘에 가려져서 그렇지 르블랑. 지금 메타에서 굉장히 좋은 카드기도 해요. 네. 동선도 바위가 마침 위로 올라오는 동선이라 이런 강한 라인전과 시너지 낼 여지가 있고요. 웨이브 잠들. 와! 클로저! 역시 대왕 로저! 아니 가스퍼브를 본인이 스스로 아니 진교환이 심상치 않았었고 아즈라가 포션이 진작 다 빠졌었거든요. 그래.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디플러스 기아도 르블랑 크는 거 가만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여기도 아 이거 노태 연약하네요. 연해요. 비에케이 피어있어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맞습니다. 핑도 엄청 찍히고 있고 여기가 순간적으로 아 없어요. 그러니까 앞을 맞고 근데 오히려 역으로 들어갔어요. 블록 아 이런 이게 서로 설계하고 있다고 좀 봤었거든요. 약간. 네. 저는 뭐 현재는 탑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상태는 아직 없으니까 네. 구간이도. 그러니까 용을 하려면 지금 그 상태 내려오면서 해야 돼요. 그럼 내려가는데요. 그러면 아, 치고 있고요. 이거 BNK PX도 용을 주더라도 한타는 열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디테일 자리, 디테일 자리, 카노 디테일, 갑니다. 쪼이며 남은 같고요. 자, 들이 박자. 그리고 에이밍 쪽. 그리고 아들은 그래버. 그 PRX 역시 그냥 박치기 안 하는. 네. 네. 그냥 제대로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두 명이 우물에가 있는 상태죠. 용은 명분이에요. 네. 덩수리 뒤통수를 제대로 막았어요. 와, 한번 땡겼고, 엑스큐트 넣어놨고, 여러분도 죽어! 물론, 아, 잡았습니다. 연이은 박치기는 머리에 무리가 있고, 버프 먹는 거 경호해주다가 죽은 느낌. 네. 대신 죽은 거. 예, 노트 걸고 왔어요? 예. 근데 뒤쪽에 루시도 4대2 텔 5대2 상태도 와요. 나와요. 5대2 다이브. 그러면 완벽한 이득을 땡기야. 와 이거 디플러스 기아식 하나처럼 움직이기가 시작된 느낌인데 근데 문제는 네, 잃는 게 좀 많죠. 네. 너무 물린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좀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네 너무 몰빵했는데요. 네 비효율에 거의 끝판왕처럼 돼버렸거든요. 네 효율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오. 지득지득 해나가 BNK 예. 아니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BNK POX는 그러니까요 난이도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자 로스리 있는 것은 뭐 봤습니다. 클로저 뭐 그럼에도 디플러스 기아가 너무 빠져나가 르블랑이야. 나 전매도 있어. 그렇지 자연스럽게 안 쓰고 빠빠해. 미드비였어요. 그래서 네. 클로저의 슈퍼드리블 와 키고요. 그럼 뭔가 판단을 과감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 저런 기린지를 걸거나 아 켈린 뭐 바론의 켈린 어 근데 스카노 뒤로 상륙 또 스카노가 또 뒤를 봐요. 스카노가 멀리 상륙했어요. 네. 엄청 멀리 해다 계속 때리고 있고 계속 맞았고 멀리서 와요. 근데 또 이건가? 아니면 비타에 바이를 한번 때렸어요. 스카노가 이제 네. 와요? 많이 때렸나요? 와요 쪼여진다 또
놓여진다! 도망가라! 예. 벌써 한 명 잡아 쫓긴 게 그러니까 뭔가 차라리 스카노가 뒤에 있을 때 앞에 뚫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예. 그것도 안 돼버려가지고 철관들 쪽도와 데미지 많이 줬고요. 이러면 바론 컨트롤 시작합니다. 예. 그렇죠. 아, 그나마 루시드가 뭐 궁전멸이 있긴 한데 체력이 지금 전체력이고 예. 일단 아, 커리어가 계속 날뛰고 있어요. 예, 한 명 죽고 남은 분들은 예. 체력 상태가 안 좋습니다. 르블랑이 계속 왔다 갔다 버릴 겁니다. 이거 이리시 또 다시 걸 수도 있어요. 예. 루시드 스카노가 땡길 수도 있고 루시드 해줘. 스카노가 땡길 수도 있어요. 루시드 해줘. 병 넘어 땡겨집니다. 막았어요. 막았어요. 아, 제리가 때려. 제리 때려요. 에이밍이 제리가 좀 때리는데 그래도 한번 제리가 때리는데 열심히 때리고 있고 그래도 화력 제리가 방금은 4명인데 자 킥게도 막 불풀 나 조금 더 에이밍 지직 아따갑니다 조금만 글러들 아 여기까지 그래도 온 김에 바로 안 끝났거든요. 예 누가 먹는다. 물론 정글은 없습니다. 상대도 없습니다. 네 일단 스카노가 다시 확인하러 갈 곳으로 보이고 르블랑이 집 갔다가 순간이동 탈 텐데 이거 상황 더 봐야겠는데 예. 이거 초토하는 캔도 있고요. 예. 있습니다. 르블랑이 뒤로 오겠죠? 예. 잘하면 앞에도 스틱락이 살짝 그리고 로켓 막아주고요. 어림없다. 그리고 르블랑은 노틴한테 마크 당했어요. 블러드의 궁극기는 썼고요. 일단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BNK 목덕 꽝! 오! 꽝! 그래도 오부터 다시 또 빠트려 궁 빠졌어요? 그렇죠. 괜찮게 졌습니다! 블랑 포킹하기에는 위치가 좀 애매하고요. 다시 강행 돌파! 단줄! 그리고 비타테가 뒤쪽에 밀어내기! 다시 약간 난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때리면서 진영이 좀 갈려있어서 그러면서 나를 킹겐 쪽으로! 비타테가 킹겐이요! 킹겐이요! 그리고 추격! 한 잡았다 신난다! 추격해요! 그리고 덤파이 버텨서 자리 고정! 쇼맥 거 자리 고정! 쇼맥 위험! 쇼맥 자리 고정! 그래도 에이리가 딜을 하면 에이미기 당! 에이미기 때리면! 에이미기 때리면 쇼타임! 아 더블 킥까지 먹었습니다만 각각 자 3명 아웃시켰습니다! 네, 결과는 밀어냈어요 딥블랩 기아가 상대를 딥블랩 기아가 많아요! 이게 때리고 그리고 라이브 딥블랩 기아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아 먹었고요 먹고 나가면 이러면 이거를 붙잡아 두기가 지금 어렵죠? 한 명도 못 잡아요! 그냥 용이라도 가는 게 최선 같아요 지금 예. 그게 싫으면 디플러스 기아도 그냥 먼저 쳐버리나요? 그렇죠 바로 쳐야 돼 예. 막... 시간 끌리면 손에만 부적돼요 그러면 때려놓긴 했거든요 BNK POX도 바이! 일단 스테이지도 스테이지도 노리면서 예 들어왔고요 랩터! 바이 들어갔어요 몸을 밀어넣었어요 테란다! 테란다! 그리고 싸움요 제리 아크라트네요 신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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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리 와봐. 되나요? 비에고 빨리 와봐. 예. 이거 대포. 일단 밀고 밀자 최대한. 그리고 다음 용은 장로입니다. 이러면 와드를 못 채운 건 디플러스 기아거든요. 집에 안 갔다 왔어요. 르블랑 네, 르블랑 위에 숨어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달려. 르블랑 숨어 있어요. 이제 집 가면 늦었다. 예. 근데 르블랑이 반피. 근데 막상. 오. 동네 꽂았다 잡으러 가자. 아이쿠 비다. 르블랑 죽었고 비상이 아주 르블랑이 추락했습니다! 네, 20초 아웃! 클로저가 떨어졌어요! 네, 포킹해야 되거든요. 클로저가 없어요. 그러면 아, 포기! 바로 그냥 주고 너희 위에 노티를 골랐다. 아~ 최대 강점! 네. 확실하게 불때불수 그렇죠. 있습니다. 아, 이거 싸움을 어떻게 열죠? 이렇게 되면 이런 대치 예. 상황에서 그러니까 서로 여는 쪽이 좀 부담일 수 있죠. 그렇죠. 이럴 때 자리 잡은 쪽이 유리해요. 네, 이게 바로 내가 터져버리는 순간 한타가 끝나니까 예. 네, 그 웬만하면 약간 로우 리스크로 들어가겠어! 클로저! 이런 플레이 좋아요 일단 정글 체력 뺐어요 아 이게 궁전멸도 다 뺐어요 예. 그리고 장점멸도 빠지긴 했지만 비에고가 지금 힘이 뚝 떨어진 상태라서 근데 이거 르블랑 혼자 돌다가 다시 한번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르블랑도 전멸이 빠지긴 했으니까 네. 아 근데 이게 루시드가 궁전멸 다 없는 거는 진입각 고기는 부담은 됩니다 그러면 장로 쪽으로 한번
클로저 노려봅니다만 쉽진 않고 장로는 아직까지 그러면 BKBX가 결단 내리나요? 장로 체력 8000 그렇죠 결단을 내리 나요? 사운드 어! 안으로 깨끗이! 오! 그리고 개미나이가 팩라인 그리고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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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끝내고 살아서 살아서 강력한 그리고 쇼메이커가 있거든요. TPS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쇼메이커 만질럽 지금 만질렸나요? 에이밍은 빅이었다. 그렇군요. 빅이치고는 너무나도 큰 대어였지만 네. 상황 뭔가 전황이 예측이 잘 안 되네요. 달콘 언디란 명은 진짜 엄청난 미끼가 됩니다. 새 대미끼 세상에서 가장 큰 미끼입니다. 그냥 이거 끝내줘. 네, 못 막죠. 와 D플러스 기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겠죠? 넥슨 깨면서 GG! 러블랑 뚫쳐, 러블랑 뚫쳐. 러블랑 뚫쳐, 이거. 야, 이거 렌 뚫쳐. 야, 이거 바로. 야, 여기 안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 렌 좀 심, 렌 좀 심. 야, 레인. 야, 이거 렌 이거 들어가. 야, 레인 먼저 빨리 들어가겠다.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나. 암라. 야, 제리 봐줘야 돼, 세리. 야, 나 지금. 아, 방로? 야, 파이. 아, 준해, 파줘. 야, 르블랑. 잡았어. 야, 장로 선택해, 장로. 야, 장로 선택해, 장로. 야, 장로 선택해, 장로. 야, 이거 지금 나이스. 가자. 나이스. 지금 와, 나이스. 야, 이거 잡아야 돼, 지금 잡아야 돼. 잡아. 야, 해줘. 됐어요? 잡아줘. 와,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걸 이기네. 나이스. 아, 제리 터졌는데 이겼네. 야, 왜 안 들어가냐고, 들어가라고. 시즌 18번째 매치 BNK-PRX와 D플러스 기아의 1세트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경기를 아쉽게 상대에게 내주고 다시 한번 흐름을 타고 싶은 두 팀이 만나게 됐는데요. 1세트는 D플러스 기아가 승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1세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치열하고 화끈하고 또 정신도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하이퍼 캐리 원딜 대결이었기 때문에 그 딜러들이 얼마만큼 잘 싸울 수 있는지를 좀 봤어야 되는데 그런 구도 싸움에서 변수를 주는 카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정글 쪽에서 바이가 도움을 준다면 비에고는 자기가 그냥 캐리하는 역할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사실 경기 초반 흐름에 있어서는 클로저의 르블랑이라던가 래퍼의 바이 같은 챔피언들 경기 템포가 올라가면서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네. 마무리는 그러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뱀픽을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와 르블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드 쪽의 주도권이라든지 사이드로 넘어갔을 때 BNK PRX가 돈을 버는 운영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걸 통해서 징크스의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가 게임을 끝내겠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게 게임이 길어지면은 결국 정글 쪽의 밸류 차이가 좀 나는 게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리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앞서나가는 모습들도 있었고 아즈레가 분명히 르블랑 상대로 어려워하는 모습도 있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격차들은 더 줄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에는 길게 갔을 때에는 제리가 제리나 비에고 같은 챔피언의 밸류가 더 높다? 이런 엔딩이 나온 건지 참 알쏭달쏭한 게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초반에는 BNK PRX가 운영적으로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바론 안타에서 구도가 한번 뒤집혔습니다. 불리했던 D플러스 기아였지만 바론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직전 교전에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론을 치면서 상대를 부르는 전략을 선택을 한 거 너무나도 합당한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론 버스트를 할 거냐 아니면 바론을 근거로 상대를 끌어들여서 잡아먹을 거냐의 길로 해서 사실 명확한 판단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버스트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니시를 열었는데 여기서 켈린 선수가 다출 견인으로 한번 이니시를 끊는 바람에 디에고가 뒤쪽으로 상대를 빨아들이는 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BNK 입장에서는 저 비에고를 마무리 지어야지만 한타에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깊게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저 위쪽에 에이밍을 보시면 편안하게 카이팅하면서 오히려 아래까지 추격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그 CC기들이 엇갈리는 찰나의 순간에 매끄러운 CC 연계로 비에고를 잡고 싶었는데 그걸 한번 걷어내는 상황이 나왔던 게 이 D플러스 기아에겐 정말 든든한 힘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고 난 이후에도 당연히 남은 3인방이 바론을 빠르게 제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제 상황을 주시를 하면서 좀 더 반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D플러스 기아의 지금 병력들을 보시면 컨디션 상태가 꽤 좋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교전에서도 상대방을 또 잡아내면서 득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게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론으로 희망의 불씨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사실 이후에 이 바론을 막으러 온 멤버들도 보면 두 명이서 그냥 온 거잖아요. 네. 두 명이서 네 명을 막을 수가 없어서 추가 손해까지
상황까지 보면서 경기가 동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로 한타에서 제리는 잡혔지만 디플러스 기아가 좋은 모습으로 한타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정말 길었던 경기를 끝내는 그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양쪽의 그런 순간순간의 포커스들이 갈린 장면인데 그 직전 장면에서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시야를 넓게 따는 과정에서 따로 정찰병 역할을 하고 있던 루시드 선수 쪽이 아래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대를 살짝 견제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밀려나는 흐름이 나와요. 근데 그 밀려나는 흐름에서 비에고의 중요한 뭐 이런 스테락이라던가 혹은 스킬들이 다 빠지기 시작하면서 비에고에게 기대치가 높았는데 비에고의 힘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비에고가 앞라인을 흔들어주면서 뭐 한타까지 보는 그림을 디플러스 기아가 좀 보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BNK PRX는 결단을 내리는 거죠. 얘네 우리 앞라인 싸움 하는 것이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아예 강제로 하나를 잡아서 신난다를 터트리면은 우리 흐름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양쪽 다 장로를 그냥 버스트하고 강타 싸움을 가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것. 좀 더 우리 조합의 강점이 나오는 한타 구도로 가서 그냥 한타로 승부를 보자. 이쪽을 원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도에서 그냥 먼저 열면서 앞라인부터 점사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에고가 깔끔하게 무력화가 되진 않았지만 뒤쪽에 있는 원딜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다시 비에고에게 판이 깔렸어요. 그렇죠. 게다가 쇼메이커 선수도 뒤쪽에서 어쨌든 상대방이 스킬을 다 썼으니까 선체로 막 찌르잖아요. 네. 아지르가 말리긴 했지만 후반으로 오면서 아이템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비에고랑 같이 그 딜하는 게 제리만큼의 효과가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에고가 옷도 갈아입고 장로도 마무리하고 고밸류 카드들의 옷을 빼서 입으면서 본인 밸류는 더 올라갔고 그렇죠. 그러면서 갈아입다가 한타가 끝났습니다. 네. 한타에서 스킬 몇 개 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이렇게 디플러스 기아가 승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POG는 누가 차지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인가요? 아, 루시드 선수. 아, 몇 번째요? 네 번째입니다. 요즘에 진짜 천장이 어딘지 모르고 루시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시드 같은 선수, 그러니까 신인 정글러가 계속 활약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정글러라는 포지션 자체가 사실 머리가 아플 때가 많은 역할이에요. 그렇죠. 근데 루시드 선수는 어떤 플레이메이킹 챔피언도 챔피언이지만 이런 비에고 같은 본인이 캐리를 해야 되는 픽들을 잡았을 때 이기적으로 본인 딜각을 보면서도 리턴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면도 살짝 뒤로 빠진 다음에 옷을 차례 갈아입으면서 제리의 부재를 본인이 해결을 했잖아요. 네. 이런 포텐셜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한타에서 콜하는 상황만 들어보더라도 네. 핵심이 무엇인지 알면서 이렇게 콜을 해주니까 또 POG도 받으면서 게임도 캐리하고 너무나도 좋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저런 침착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부럽네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글러들이 신인이 데뷔했을 때 가장 어려운 포지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들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본인만의 그 줏대 있는 플레이가 나온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라 할 때 안 가는 것도 실력이 느는 방법이에요. 그쵸, 그쵸. 맞아요. 네. 게임 안에서 형 동생 없습니다. 그렇죠. 네, 좀 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7표를 가져간 루시드 선수가 1세트 POG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BNK POX 역시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세트를 디플러스 기아 상대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조합 구성 탑바텀 쪽에서 여전히 비슷하고요. 역시나 중요한 건 미드 정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픽 구도상 본인들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냐를 따져봤을 때 결국 양쪽 다 미드 정글이거든요. 탈리아바이와 트리스타나 마오카이 어느 쪽에서 성장 구도를 잘 잡고 한타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게임 양상이 결정될 것 같네요. 그렇죠. 밸런스가 진짜 서로 좋은데 그래도 조금 더 완전 그냥 정식 한타 구도 밸런스만 따지면 BNK POX가 전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건 있거든요. 두 번째 경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경기 보겠습니다. 대신 POG 포인트 무려 400점에 루시드 스스로 본인 주목 버들 대상 찾아내고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디플러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라인 푸시를 내줘야 될 것 같네요. 한번 쳐봤고요. 그리고 같이 4개보다 치는데요. 네. 막 뜨고 아이템이 좀 더 있어서 예. 맞죠. 말씀처럼 원딜의 차이가 납니다. 누군 갖다 먹고 누군 계속 점프 이외 폭탄 받고 한번만 일단 싸우나죠? 노펠? 잡았다. 뭐야? 잡았지? 뭐야? 역으로 당했네. BNK가 좀 더 좋고요. 약간 이렇게 눈치? 그러니까 서로 뭐 걸라면 걸 수 있는 수단은 많은데
결국에 이제 누가 네. 잘못 또 빨려 들어가냐의 문제라서 그쵸. 일단 그리고 라인 관리 자체가 좀 더 잘 돼서 어 둘러싸기 둘러싸기 나 바이 6렙? 어? 바이 6개 0개 0개 렛고! 버티나요? 드림전진! 아우가 나를 빙폭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가 근데 에이빙이 빨리 에이빙이 빨리 왔어요! 그래도 빨리 왔어요 에이빙캐 와 저게 살아요 에이빙인가? 아, 카이사르 오는데 이미 상황이 좀 끝나가니까요. 네. 블러스기가 초대박. 사냥 마무리하고 어떻게 루시드 보이고요. 들어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잘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아 텔 달리아가 먼저 옵니다. 와 이거. 이러면 승부. 예. 계속 올라오거든요. 딜링 시키고. 근데 마우카가 늦었어요. 라칸. 네. 어 그래도 결국 연계가. 네. 안티근 안티근 아 계속 살아가고요. 결국 연계가. 예. 이게 뒤늦게 테를 타는데 트리거 오긴 했는데 랄레터 감멸 나르도 분노가 잘 차있고요 예. 가운데가 그냥 딱 허리가 뚫렸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럼 빼야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4대0까지 벌어졌고요 미드 쪽 공략도 쉽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클로저 네네 근데 밀어내기 쪽 대포를 갑자기 툭 건드려가지고 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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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열심히 뭔가 전운이 감돌고 있고 네. 그 상태가 그럼 와야 돼 있지 않아 이게 선택을 하겠죠 이제 보다가 전령 정도에서 네, 떠야 되나 어 예, 오네요 예. 오네요 이거는 큰맘 먹었어요 예. 그래서 바이가 또 이제 언제 결단을 내릴지 대자연의 맛을 갖고 보고요 대자연의 맛은 선가의 버스 내면 서 버스 근데 이 다음 판타를 봐야 돼요 네 싸움 봐야 돼요 어 일단 그 상태가 한번 버티고 등근육으로 바이를 대서 순간적으로 바이 접파 에이빙 시적도 와우 잘 싸웠는데요 루시 잡았고요 한 방에 터뜨렸어요 하지만 또 럭 아 역시요 와 나루 그리고 제니 연속해 한 방에 터뜨리고 바이를 터뜨리고 진짜 잘한 건 맞는데 먹은 건 좋은 건 맞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결국 이데스가 BNK 쪽입니다 의미의 박치기 공룡되는 건데 아니면 그냥 막박치기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합 구도상 안 박을 수 없는데 이번에 또 막을 때가 하지만 클로저도 있고요 저항이 라탈 터졌어요 아 그래도 한번 루치는 그래도 바이 그렇다 그랠리까지 예. 더 봐야 돼요 예. 어, 일단 전령은 쓰였고요 아래쪽 공략 중 깨꼼 깨자 예. 역리한번 노려보자! 그리고 제리가 딜하는데 이거 1 덕다 글러자 글러자!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헤나가 잡고 1대1 컴퓨터 차이가 그리고 성격 차이가 쇼메이커가 괴물이거든요 그렇군요 쇼메이커가 셉니다 랩터트만 같았어요 마우카이 위험해요 갇혔는데 터졌고 라칸 딜은 닿지 않았고요 그리고 카이사가 지금 때려야 되는데 카이사가 네. 아, 제리가 에이빙 때려 에이빙 제리가 왔어요. 아 이게 헤나가 그래도 이게 제리가 어렵고요. 빠지면 네, 이쪽으로 에이빙 그래도 어떻게요? 넘어갔어. 우리 벨트. 결국 지속딜 구도가 더 판이 잘 깔립니다. 네. 그 와중에 또 미쳐 나이트. 쇼메이커가 노출될 것 같으니까 타격. 오, 카이사. 카이사 헤나가 죽으면 어떡해요? 아니 균형이. 급속도로 팍팍 끊어지는데요? 네.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붙잡아 놓고 때리는 거는 제리 넘어가다 띄우고 아, 잘 노렸네요. 켈린이 캐락 모두 그리고 발휘됐습니다. 바론! 바론? 그 상태가 순간이동이 없어서 그래서 오고 있어요. 최대한 오고 있어요. 부메랑! 글러져! 아직은 그 상태가 없어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상태 올 때 진영 같이 그리고 루시드 체력 좀 애매해요. 맞습니다. 이제 그 상태 도착했고 오히려 이거 여기용에서 이제 상대가 턴을 썼으니까 오 갑자기 도메가 클러져 저기 꼈어요 네 그래서 나한테 찌부짜부 아 이거 아며 오랜만에 나 해라 아니 아니 왜 에이스께서 또 가드들 어디 있어요 가드들 아 저 뒤에 있네요 아니 덩치들이 뒤에 있었거든요 네 가드가 살고 VIP가 죽었습니다 클로저 해나 엑스큐트 손으로 그냥 각각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딜러진 간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네. 또 바론 버프 끼고 밀고 나오는 거 막을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성난 황소 그 모드라서 이 알리스타 디테일 자 텔! 이런 텔! 나리가 좀 멀다 일단 텔을 봐서 일단 쇼메 일단 쇼메예요 한 번 더 일단 쇼메 그리고 그 상태 일단 쇼메 어 일단 쇼메 때 끌어냈어요 그래도 페인을 잡아요 최대한 드리블 좀 봐요 어 이거 아 이러네요 미드 미는 쓸려 나가고 있거든요. 네. 미는 쓸려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건 누군가요? 아, 엑스큐트. 네, 이미 없는 척. 없는 척. 남은 척. 나
그냥 나무야. 아, 네. 아. 그리고 저 뒤쪽에서 또 다시 사냥. 왜? 있겠죠? 왜 나무인데 움직이냐? 네. 아, 김대길. 아, 마지막까지 벌목. 예. 아. 레이디 킬 먹어, 구킬 먹어. 아, 그냥 쉽게 갑시다, 랩터. 아, 이거 벽 타고 들어갈 수 있고요. 어디? 그리고 이미 지금 공성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이스! 그러니까 한 명의 뭐 몰아가지고 잡는 건 별의미. 그래서 해나 넘어버리면 오히려 나를 노려. 해나게 찍히고 탈려 와서 해나가 전장의 마치 10킬 기록 중입니다. 함정이었어요. 네. 그렇다고 또 안 노릴 수도 없고요. 뭔가 또 뺏건 보이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어려운 템 BNK의 선택입니다. 방향으로 밀립니다. 미드도 네. 밀리고 탑도 밀려요. 해놓은 캘리드 이게 피자 궁극해요. 이제 이겨진 상태에서 야, 타워 밀고 들어가자. 억지로 밀어요. 또 찍어 여기 들어가면 타이핑 최대한 빠르죠. 대전을 막아요. 에이밍 때리는 에이밍 에이밍 때리고 있어요. 에이밍 이거 빠뜨리 안 돼. 와 에이밍 전설에 킹계는 그냥 왔는데 끝나 있어요. 예. 와. 그렇죠. 알리 궁 믿고 그냥 다이브 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쌍둥이 합치면은 저게 챔피언 한 명 분량은 네. 충분히 역할이 되니까. 저는 안 되고요. 네. 그럼 뭐 6대 5인가요? 네. 아! 아니, 그렇다. 아니, 이거 크다길인데. 크다 클리어. 몇 대 맞으니까. 예. 어휴. 치면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랩터. 밀려나요. 막아요. 나르도 엄청 세서. 쌍둥이 하나. 아, 이러면 그래도 나르가 대대를 메가, 막아! 근데 메가 뒤를 막아라! 근데 메가 상태라서 이거 앞으로 쪼일 수가 있나요, 이게? 여기를? 아, 그래. 토메이크 체력을 빼놨는데 또 안 되나요? 나르를... 이게 그래도 추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대기 중! 네. 밀어내면서... 이걸 짚어내면 답 없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용도를 만나봤습니다. 자용입니다! 체력 그러면 추격하라! 거면... 추격하라! 네, 물러서지 마! 네, 나르를 해나! 아, 네, 공 물러요. 네. 그리고 아 밑쪽에 예 물러서지 말고 예아 달려가다가 빌리고 전설이 전설이 또 밀려요. 예. 와 가자네요. 뭐 트리플 킬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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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컨다 컨다 한정원 있어 가이 타라 나무 나무 마지막을 펼쳐라. 자 여기서 그 잠깐만 가이를 찾아라. 아유 빨리 예, 다이노 포인했다. 나무 펜타 쇼. 나들이 펜타 쇼. 나들이 펜타 쇼. 펜타, 펜타. 예. 디플러스. 이야. 레이밍. 그리고 넥서스까지 따뜻하게 깨버렸습니다. 네. 깊기의 여름은 길어. 네. 넥서스까지 깨서. 그렇죠. 일단 펜타 그 다음까지. 맞습니다. 다 먹어라, 그냥, 예. 아,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펜타 길 포함. 제 이제. 딜로진이 또 잘 크다 보니까. 와, 플러스 기아! 에이밍! 펜타키를 하기 쉬운 건지. 정말 맛있게 잘 만들어요. 야, 그어볼게. 야, 여기 야, 여기 앞으로 갔지, 앞으로. 야, 얘 산책으로 갈렸다. 후단색 뭔데, 후단색? 후단색, 후단색. 야, 살려봐라, 살려. 살려, 존냐 썰어. 안 나가요, 존냐.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에, 플러스, 플러스. 야, 뒤에 찾으러. 아, 근데. 이겼지, 이겼지. 야, 맞춰줘, 맞춰줘. 펜타, 펜타, 펜타. 어디 했대? 어딨어, 어딨어? 야, 찾아내. 야, 먹어줄게, 먹어줄게. 딴딴딴딴딴딴. 따라라라 어어 W 어! 야야 이거 야 먹어 나이스 용우 형이 또 나한테 펜타 안 주려고 뭔 소리야. 야야 지금 넥서스 개 때리고 있는 거야. 아 맛있긴 하다 참. 얘들아 잘한다. 첫판 고맙다. 너가 캐리했어. 나 첫판 뭔 소리야. 아 내가 캐리하긴 했어 근데. 어 나이스 쇼메이커 이지 좀 잘해봐. 파이팅. 네.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워낙 정말 엄청난 차이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분위기도 좋고 여유가 좀 있죠. 그렇죠. 아, 많은 차이가 났어요. 처음부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고 보니까 처음으로 철라지망이 안 뚫렸네요. 디플러스 기아가 BNK POX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승리의 좋은 기운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2세트는 굉장히 일방적인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혹시 뱀픽 단계부터 이런 흐름이 좀 예견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BNK POX는 미드 쪽에 트리스타나가 라인 전 단계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의 마나량을 어쨌든 체킹이 좀 늦어버리면서 그때 사고가 터져버리니까 라인 주도권 탈,
라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탈리아가 게임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지 디플러스 기아가 잘 보여주면서 게임을 잘 굴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쇼메이커 선수가 비스킷 활용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탈리아 바이와 함께 좀 게임 흐름을 주도하고 싶었던 게 디플러스 기아였는데 반대로 보면은 트리스타나 마오카이의 성장력을 믿으면서 약간 슬로우 스타터 느낌을 주는 게 BNK의 조합이었어요. 네. 근데 막상 경기 내용에서는 정말 시종 일관 양쪽 모두 박치기를 시도했는데 한쪽이 부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좀 디플러스 기아가 주도하고 갔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전령 쪽 교전에서는 반면에 BNK가 좀 좋은 구도로 시작을 했지만 한 번 더 욕심을 내면서 오히려 손해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게임을 진행하면서 운영의 주도권이 상대방의 탈리아 바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마오카이의 한 타력을 이용해서 아예 5대5를 해버리면서 좀 승부를 보자란 식으로 전력적인 뭉쳤던 판단은 되게 좋았습니다. 실제로 구독 또한 먼저 잘 잡혔었고요. 일단 이미 킬이 좀 나온 상태에서 그걸 복구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저 시짜부시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앞라인을 세우고 밀고 들어갔을 때는 우리도 5대5에선 변수가 있다 이거였어요. 먼저 이제 앞라인을 치면서 들어가는 것 자체는 괜찮았는데 사실 그 이후 구도에 있어서 탈리아 같은 주요 딜러들 자체가 노출된 건 아니었고 한 번 더 이제 라칸이 진입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헬린 선수가 상대를 딱 묶어주고 이게 연계가 되면서 결국 이제 정말 중계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짧은 템포로 끊어서 싸웠으면 어땠을까. 한 템포 더 들어가니까 반 템포 더 들어가는 한 번 더가 상대 팀에겐 기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결국 미드 쪽에서의 약간 챔피언 차이로 볼 수 있겠죠. 트리스타는 딜 쪽인 지원이 정말 강하지만 CC가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탈리아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주면서 디플러스 기아에 큰 득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에도 디플러스 기아가 기분 좋은 멋진 장면이 나왔는데요. 조합의 강점을 100% 발휘해서 무섭게 득점을 해내는 디플러스 기아의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 탑 쪽에 갱을 한번 써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흘려버리면서 디플러스 기아가 탑 타워를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턴 자체는 BNK에게 먼저 잡히면서 이러한 작전을 실행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먼저 라인도 밀고 우리가 뭉쳐서 한번 때려보자 이거였는데 사실 반대로 디플러스 기아도 상대 위치 알면서 그냥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켈린 선수 알리스타가 한번 살아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텀 쪽에 저 타워를 마저 철거하고 싶은 BNK 쪽에서 살짝 더 시간이 끌렸는데 켈린이 멋지게 열고 쓰러졌어요. 맞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시면은 탈리아가 헤나 쪽에게 데미지를 많이 주면서 결국 제리의 딜각이 나왔고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결국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쇼메이커가 마무리 짓는 각이 나왔었잖아요. 한타 때마다 탈리아의 그 상대방에게 딜로스를 만들어내는 그 메이킹 능력이 굉장히 좀 돋보였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BNK 조합 자체가 라칸과 카이사가 들어갔고 또 이제 트리스타나 같은 경우에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앞쪽으로 치고 나가기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좀 돌진 조합의 색깔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돌진들을 막아낼 수 있는 스킬 구조를 가진 탈리아라던가 알리스타가 이번 게임에선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줬네요. 맞습니다. 이번 경기 정말 킬이 많이 나오면서 누가 POG를 받을지 예상이 안 되는데요. 이번 경기의 POG는 누구일지 저희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쇼메이커! 6, 2, 16. 네. 라인전 단계에서 상대의 과감한 앞점프를 실각으로 만들어내면서 여기서부터 만들어졌던 변수 자체가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탈리아가 진짜 상대방의 플레이를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많이 해주는 카드인데 잘 풀려내니까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정말 많이 나왔었던 쇼메이커 선수였습니다. 제대로 또 이런 데서도 트리스타나 가둬내면서 킬로 이어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마다 한번 언급을 드린 것처럼 탈리아 혹은 저 알리스타가 상대 돌진을 한번 막거나 밀각을 좀 불쾌하게 만드는 게 중요했었는데 쇼메이커 선수가 저 탈리아 플레이가 아주 좋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8표를 받으면서 POG를 받았고요. 에이밍 선수는 17킬 하고 막 펜타킬도 했는데 POG를 못 봐서 좀 아쉬울 만한 상황이기도 하네요. 원래 또 원딜 킬각은 아군이 깔아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맞죠.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청자 반응도 한번 살펴보면은 아 철라지방 성공한 거 처음 본다.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원래 철라지망이 이렇게 만만한 전술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 좀 자주 뚫리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주인공 정도 돼야 뚫는 거고 원래 제대로 펼친 철라지망 그냥 뚫리면 철라지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이밍 선수의 젤이 정말 맛있게 하네. 이거는 저희가 옛날부터 보기 때문에 진짜 에이밍 선수의 뭔가 시즌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있고요. 쇼메이 칵! 이거 클러 짝!
복수 성공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제리, 카이사 이런 챔피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제리는 스태틱에 단 거면 수혜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건지 펜타 지분이 상당히 높네요. 벌써 이번 시즌만 제리 펜타가 세 번째고요. 쇼메이커의 탈리아는 역시나 명품인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D플러스 기아가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큰 성공을 거두는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D플러스 기아의 경우에도 지난 경기의 패배를 또 씻어내리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이루어내고 또 이제 한 번 더 또 네. 이제 그 강자들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또 한 번 준비가 필요했는데 그런 만큼 오늘 승리가 기분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